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.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구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와라.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습니다. 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.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네티즌이 오늘 새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 IP 추적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이 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.